또 수원 수준에서는 저 삼각함수의 값을 알아내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아무리 지랄해봤자 30, 45, 60의 배수관계 아니고 모르지 않나요? 지금 내말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 사각 중에 하나가 75도일 수 있잖아요. 어? 그럼 사인 75도 얼마예요? 망한 거예요. 알아들었죠? 그럼 또 이과애들 중에 어깨 딱 펴고 난 덧셈 정리를 배웠지. 계산하다 뒤져요. 안 써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되게 단순한 단원이기도 해. 알겠죠? 잘 들어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의 공통적인 목표가 뭐냐 하면 삼각형의 분석에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 삼각형이 일반 삼각형일 경우에 훨씬 유용해. 그러니까 직각이거나 이등변이거나 이러면 우리가 보조선을 내려서 다 분석이 가능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삼각형일 때, 그게 예각이 됐건 직각이 됐건 둔각이 됐건, 그때 이 삼각형은 얘들아, 잘 들어봐.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여섯 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정의를 해요. 삼각형은. 그 여섯 개는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각세 개, 변세 개를 합쳐서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써 있으면 각이 세 군데가 있을 거고 변의 길이가 세개 있을 거 아니야. 이세개세 개를 더해서 여섯 개의 요소라고 불러요. 이 여섯 개의 요소 중 문제에서 세 개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면 나머지 세 개를 구할 수 있다라는 원칙이 성립을 한대요. 알아들었나요? 다시 저각세 개와 변세개 합쳐서 여섯 개의 요소 중에 몇 개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세 개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알고 있는 세 개를 통해 모르고 있는 세 개를 구할 때쓸 도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도구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두 가지라는 거예요. 내용은 그렇게 정리가 돼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때 우리가 사이에 쓰는 도구가 무슨 법칙이 있고, 사인 법칙이 있고, 코사인 법칙이 있다. 그래도 세상이 좋아진 게 선생님 때만 해도 이 단원을 제1 코사인 법칙, 제2 코사인 법칙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강의하는 선생님이 있는 걸로 알아. 근데 나는 이게 제1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없앤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게 제1 코사인 법칙의 필요성은 어디에 있었냐 하면 제2 코사인 법칙을 증명하는 데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실제 코사인 법칙이 두개 있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유명무실한 법칙이었어. 쓰질 않았다고.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지금이 훨씬 더 정상적인 것 같아. 내가 생각을 해도.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각세 개가 ABC로 있고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ABC 세 개가 있을 때첫 번째 이런 조건도 많이 있어 얘들아. 세 변의 길이를 준다. 이것도 조건 세 개를 준게 맞아요. 세말 알아들었어요? 근데 세 각의 크기를 준다가 조건 세 개를 준게 맞나요? 여섯 개의 요소 중세 개를 준다에 세 각을 준다는 조건으로서 합당할까? 보통 이런 얘기들을 잘안 한다 수업할 때. 아니라고 한 사람들은 뭐 알고 있는 건데 왜안 되죠? 두 개를 준 것과 다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삼각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원칙 중에 하나가 내각의 합이 몇 도인 거죠? 그러면 두 개를 안다는 얘기는 나머지 하나를 자동 아는 거예요. 따라서 각세 개를 줬다라는 건 실은 각두 개를 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즉 조건 세 개를 준게 아닙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각세 개만 가지고는 들으세요. 삼각형이 결정되질 않아요. 이해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30, 60, 90짜리 각도를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도요, 사이즈가 다 달라요. 1대2 대 루트 3도 있고, 2대 4대 2루트 3도 있고, 10대 20대 10루트 3도 있는 거예요. 즉, 결정이 되질 않는다고요. 이해하나요? 근데, 변의 길이 3개가 주어지거나,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주어지거나, 듣고 있는 거지? 한 변의 길이와 양끝 각이 주어지잖아요. 이런 건 전부 다 삼각형의 결정 요소입니다. 그걸 우리가 합동의 조건으로 배우기도 하는데 중학교 때 쓰쓰쓰 합동, 싸쓰 합동, 아싸 합동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아, 들어봤죠? SSS, ASA, 뭐 SAS. 그게 전부 다저 삼각형 6요소 중 3개를 줬다랑 연동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따라서 이쪽 단어는 니네가 벌써 보면 알겠지만 잘 들어. 진짜 잘 들어. 얘는 적당히 공부한 친구들은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모르는 친구는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진짜 이 단어를 한 번이라도 배워봤다. 그럼 최소한 공식은 다 외우고 있더라고. 근데 이거는 수능에서 지금 예비평가 기준으로 얘기하면 21번에 출제됐던 문항이고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도 12번이나 3번 정도에 위치하는 굉장히 비중 있는 4점짜리 문항이에요. 그럼 얘가 보통 4점에 나름은 준킬러급으로 출제가 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틀린다는 얘기 아닐까?
그때 내 경험상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잖아. 그럼 사인 코사인 법칙의 공식을 몰라서 틀리는 학생은 거의 10명 중 한 명도 안 돼. 대부분 다 알아. 그럼 뭐 때문에 틀리느냐? 중학도형의 성질을 못 써서 다 틀려.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 보면 문이과가 공통으로 볼 수 있는 과목의 영역 중 유일하게 기하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단원이야. 내가 생각할 때 도형의 성질을 측정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여기예요. 자, 그럼 봐봐. 저건 나중에 이제 하나씩 나올 때마다 정리해드리는 걸로 할게. 알겠지? 자, 첫 번째 이거부터 공부를 해보자. 사인 법칙을 증명을 시도할게요. 사인 법칙이 뭔지부터 얘기해봐라. 원이 하나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원이 삼각형을 바깥쪽에서 둘러싸고 있는 외접원이어야 돼. 무슨 접원이어야 된다고? 이 외접원의 중심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걸 외심이라고 그래요. 괜찮아요? 창자가 안 나오는지 잘 보세요.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수업할 때 나오는 중학도형의 성질들은 다 정리하고 기억하자고 했다. 알겠지? 사인 법칙을 공부할 때 정리할 수 있는 중학도형의 성질 중 하나가 외심의 성질이야. 뭐의 성질이라고? 외심이라는 말은 외접원의 중심을 줄여서 만든 말은 맞아요. 근데요, 외심의 수학적 정의는 외접원의 중심으로 약속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지금 사인 법칙 수업하고 있는 거야. 어떤 일반 삼각형이 있잖아. 이때 무슨 심을 얘들아?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중학교 2학년 때 할 텐데 삼각형 각 변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으로 정의를 해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방금? 삼각형의 각 변의 뭐의 2등분선? 수직 2등분선의 교점. 그러니까 꼭지점에서 꼭 내릴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한 변의 중점 보이죠? 여기서 수직으로 끌어올리는 거야. 그 다음 여기와 여기도 중점 있겠지. 여기 여기 길이 같은 거야. 여기 여기 길이 같고. 듣고 있냐?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끌어올려.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둘이 만나는 점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면 충분해요. 이거면 이미 얘가 외심입니다. 이러면 나머지 한 변에서도 무슨 점을 잡고? 수직으로 끌어올리면 어쩔 수 없이 이 교점으로 가게 돼 있대요. 알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외심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근데 그거를 왜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부르냐 하면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완전히 중학교 도형 수업 같죠? 이렇게 잘린 요 선분을 현이라고 하는데요. 현. 들어봤소? 네. 얘는 뭐라고 하고? 호. 얘가 현. 근데 원의 무슨 심에서? 현에다가 무슨 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2등분 된다라고 배운 적 있죠? 그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선의 발 내리면 여기 2등분 현이라서 네 여기도 이렇게 무슨 선의 발 내리면 여기가 이렇게 2등분 여기도 무슨 선의 발 미안해 2등분처럼 안 보여서 너무 미안해 여기 2등분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성질 외심에서 이게 지금 삼각형의 무슨 심이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어떨까요? 같아요. 근데 그걸 원에서 보면 자명해져요. 그게 반지름이니까. 네. 얼. 이렇게 된다고. 알겠지? 네. 그래서 외심은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 첫 번째, 무슨 접원의 중심? 외접원의 중심이라는 말도 성질로서 기억을 해. 그러면 하나 또 공짜로 얻는 게 있다? 내심은 뭘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접원의 중심이야. 내심은. 알겠니? 그래서 외심을 보통 O라고 쓰는 이유가 아우터 포인트를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럼 어쨌든 요게 삼각형 ABC가 있고 여기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 ABC고요. 이 녹색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라지 R이라고 할게요. 이때 공부 조금이라도 한 사람들 일단 불러봐. 사인 법칙이 어떻게 돼요? 불러.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ER과 같다. 자, 이게 일단 사인 법칙입니다. 알겠죠? 증명하기 전에 언제 쓰는지는 배우고 좀 증명합시다. 첫 번째, 사인 법칙의 활용. 어떤 임의의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A는 얘랑 얘를 일치시키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 ER 사인 A로 바꿀 수 있다. 이 자체도 되게 중요한 성질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럼 바보가 아니면 대답하세요. B는 뭐로 바꿀 수 있을까? ER sin B. 맞죠? 그럼 C는요?
ER 사인 C. 맞죠? 그 다음 봐야 돼 봐야 돼. 그래서 삼각형 세 변의 길이의 B는 결론 뭐랑 똑같을까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라고 바꿀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 다음 들어야 되는데 선생님 앞뒤를 다 안 가리고 수업하는 스타일이야. 잘 봐. 이미 니네가 교육과정상 중3 때 두 변의 길이와 사이각의 사이즈를 알고 있으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 분의 1에 A 곱하기 얘랑 얘로 쓰는 걸로 가겠습니다. C 사인 B라는 거는 배웠더라고. 맞아 안 맞아? 이미 이건 알고 있더라고. 이게 원래 우리 책 제일 뒤에 삼각형 단원에도 다시 반복할 뿐인 거지 이거를 처음 배울 때 모르는 건 말이 안 되더라고요. 알아들어요? 그럼 얘랑 지금부터 사인 법칙 두 개를 믹스해 보잖아요. 듣고 있어? 그럼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들어봐. 얘 대신에 뭘 넣으면 될까? 이거 찾아라. 그럼 뭐 분의 1에 길이 A 대신에 2. 듣고 있니? 그 다음 C 대신에 뭐 넣으면 될까? 그리고 애당초 사인 B가 붙어있는 거 맞죠? 아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요 2랑 2랑 약분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 2R 아직 남아있죠? 그리고 R 하나 더 남아있죠? 그럼 몇 R 제곱에? 그리고 무슨 A? 이것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되고요. 되게 놀라운 상태인 게 세 각의 크기와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고 있으면은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정확히는 두 각만 알아도 되는 거죠. 맞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는 불행히도 유용할까 유용하지 않은 공식일까? 왜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하고 대답해봐요. 저 새끼가 안 유용하니까 물어보겠지? 이러지 말고. 저 ABC 각 세 개를 다 안다고 할지라도 수원 수준에서는 저 삼각함수의 값을 알아내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아무리 지랄해봤자 30, 45, 60의 배수관 게 아니고 모르지 않나요? 좀 내 말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 세각 중에 하나가 75도일 수 있잖아요. 어? 그럼 사인 75도 얼마예요? 망한 거예요. 알아들었죠? 그럼 또 이과 애들 중에 어깨 딱 펴고 난 덧셈 정리를 배웠지. 계산하다 뒤져요. 안 써요. 그래서. 근데 이런 교과서에 공식이 있는 거 본 적 있니 없니? 하지만 얘는 쓸 일이 없다가 내 수업의 결론이야. 하지만 유도는 해드렸으니까 알고는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전에 갈수록 거의 유명무실한 공식이다. 근데 변형을 이딴 식으로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나름 유용할 수 있어. 봐봐라. 여기 좀 봐줘 제발. 여기 길이가 두 개 보이지? 그 다음 사인비 하나 보이죠? 근데 나는 요거 두 개를 바꾼 거죠? 근데 이거 바꾸는 거는 괜찮은 공식이 나와요. 뭔 말이냐면 어디 갔어? 요 보여 보여 요거 요거? 여기서 사인 B만 남겨봐. 제발 좀 때리기 전에. 어 그래. 대답 잘한다. ER분의 뭘로 바꾸자고? 그럼 그거를 갖다 여기 넣는 거는 나름은 유용한 공식이야. 괜찮니? 그럼 똑같은 넓인데 여기에 몇 R분의 B가 들어갔다고? 그럼 ER분의 2 곱한 게 분모잖아. 그럼 니네가 암기 1분 하고 있을 거야. 몇 R분의? 뭐뭐뭐. 이거는 세변의 길이와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면 넓이를 구한다는 공식이니까 진짜 저 요소를 알면 변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알아듣죠? 근데 이 두 개가 원래 교과 과정 편성상 제일 뒤에 삼각형, 사각형 넓이 쪽에 돼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여기서 내가 사인 법칙을 통해 다 증명을 해드린 거야. 괜찮지? 그럼 뒤에 가서 배울 이유는 없겠죠? 알겠어요? 얘는 거의 안 쓰고 얘는 많이 쓴다. 여기까지 됐냐? 자, 이게 사인 법칙의 활용이야. 됐어? 그 다음 질문. 언제 쓰니? 사인 법칙. 그러니까 절대 사인 법칙을 쓸 때 야 다음을 사인 법칙을 써서 푸세요 이러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보고 이건 사인 법칙 써야 되겠다 코사인 법칙 써야 되겠다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주로 사인 법칙을 쓸 때는 언제일까? 설명할게. 첫 번째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그 교재 구성을 보면요. 지금 109페이지부터 시작인가요? 아유 허리 아프라. 110페이지부터 시작이야? 거기 밑에 보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라고 되어 있는 공간 보이나요?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 적어 모르는 것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맞지? 그 다음 그 다음 장 보면 111페이지인가? 거기는 증명이라고 써 있는 거 맞아? 거기도 내가 지금부터 증명할 거니까 필요한 사람 정리하시면 된다고. 알겠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디다 적는지 알려드린 거야. 안 지울게. 나가는 그날까지 알겠지? 언제 쓰냐고? 한 변의 길이와 마주보는 각을 우리가 대각이라고 그래요. 대각. 그 사이즈가 주어지면 일단은 사인 법칙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에서 들어보셔요. 요 길이 주고 요 각을 주면 외접안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아까 내가 설명의 포인트가 이거였잖아. 여기 좀 봐줘. 제발 좀. 몇 개의 요소 중 몇 개를 알면 나머지 세 개를 구할 수 있다지.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한 건 몇 개를 준 거야? 그럼 외접안의 반지름 말고 나머지 삼각형의 네 개의 요소를 구하는 데는 정보가 모자라. 알았더니? 그래서 보통은 봐봐. 얘를 주고 얘를 주고 얘를 주는 경우가 있어. 알아들었어? 그럼 하나, 둘, 세 개를 준 거잖아. 근데 그 세 개 중 두 개가 한 변의 길이와 대각이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를 가지고 사인 법칙으로 얘를 구할 수가 있다고. 네, 해봐. 그럼 이제 얘랑 얘랑 각 두 개가 나왔지. 그럼 각 두 개가 나온 건 각 몇 개가 나온 거야? 그러면 또 얘를 가지고 사인 법칙을 통해 얘를 구하니까 분석이 다 끝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만 주어지면 외접안의 반지름 이외에는 구할 수가 없다. 설명은 정확히 들으란 얘기죠. 됐니? 혹은 두 번째, 외접안의 반지름을 제시해 주는 경우 문제에서. 근데 이것도 직접 제시가 아니라 간접 제시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즉 원을 그려주지 않으면 그러면 사인 법칙은 못 쓴다는 얘기로도 귀결이 되니까. 그래서 원을 직접 그려주는 게 아니라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를 알려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삼각형만 딱 그려놔. 근데 외심이 여기래. 들었니? 근데 그 외심이 무슨 접원의 중심에 줄인 말이야? 그러면 그 외접원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길이 중 하나가 외접원의 반지름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때는 사인 법칙을 쓰려고 덤비면 되는 거다. 됐냐? 그럼 이제 증명해보자. 증명 어떻게 하지? 야, 이거는 막 적는다기보다는 좀 듣고 이해를 해줘. 알겠지? 그리고 여기부터 내가 지금 수업하는 증명은 필요하면 교과서나 기본서 찾아봐도 다 있기는 한데 과정을 잘 듣고 이해를 하라는 얘기야. 아, 저렇게 하면 증명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저런 발상으로 지금 진행해 나가는구나 라는 걸 이해해달라고. 얘가 없을 때를 증명하려면 원에 상관없이 삼각형만으로 증명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이게 이거랑 같은 것까지 증명하려면 반드시 외접원을 그리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시도를 해볼게요. 첫 번째, 예각삼각형 하나를 그릴게. 보고 있냐? 그랬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고 할게. 듣고 있어? 이때 내가 여기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릴 거야. 이 녹색 길을 H라고 할게. 괜찮니? 자, 그럼 질문 지금부터. 요 각은 B인 거죠? 맞죠? 그 다음 여기가 C고 여기가 B고 여기가 A일 거 아니야. 아니, 마주보는 변의 길이요. 그러면 요 H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 나한테 불러봐봐. 첫 번째, 요 왼쪽 직각 삼각형에서 내가 하리다. C 곱하기 사인 B. 괜찮은가? 삼각형의 정이잖아. 맞아? 그럼 의지가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서 한 번 더 H를 불러봐. 어, 그래. B 곱하기 사인 C. 맞아? 그럼 얘도 H고 얘도 H면 이 둘이 같지 않을까? 맞아, 안 맞아? 그럼 C 곱하기 무슨 B가? B 곱하기 뭐가 나오니까? 그럼 양변을 사인 B, 사인 C의 곱으로 나누면 사인 법칙이 나오는 거 맞나요? 네. 즉 얘를 1로 나누고 얘를 1로 나누자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사인 뭐분의? B분의 B부터 쓸게요. 괜찮죠? 네. 그리고 사인 뭐분의? 괜찮지?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사인 법칙 중에 이쪽을 증명한 거 맞죠? 네. 선생, 증명이 불완전한 것 같은데 이 새끼는 어디 갔어? 라는 새끼는 또라이 새끼인 거잖아. 네. 내가 지금 엿다 내린 게 아니라 이렇게 내리면 그 A가 나오겠지 뭐. 네. 그럼 이렇게 내리면 또 다른 방향이 나오겠죠? 근데 이 증명의 최대 약점이 뭐예요? 이할이 없어요. 원하고 상관없이 증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 개인적 의견인데 불완전한 증명이에요. 알겠나요? 네. 그럼 얘가 이할이랑 같은 것까지를 증명하는 두 번째 그림. 원을 그렸고 이거 증명할 때마다 다 내용이 나오니까 잘 들어요. 여기에 내가 삼각형 하나를 그렸는데요. 이 삼각형이 예각 삼각형일까요? 직각 삼각형일까요? 둔각 삼각형일까요? 그걸 가르는 기준이 뭐죠? 이것도 중학교 이론이에요. 뭐 가장 큰 각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당신은 정체가 뭐죠? 사람이요. 이런 대답 같아요. 이거 둔각 삼각형이지? 이거 예각 삼각형이지? 이게 원으로 봤을 때 파악하는 방법이 딱 보면 크구만? 그게 아니라고. 어어어어너너 어머님이 누구니?
어머 쟤 너무 매력적이다. 외접원의 중심이 삼각형 내부에 있으면 예각삼각형이에요. 네? 근데 외접원의 중심이 삼각형 외부에 있으면 둔각삼각형이야. 그럼 내부와 외부의 중간 지점이 삼각형 한 변이 원의 중심을 치고 지나가면 그게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때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라는 성질이 이용이 되는 겁니다. 듣고 계신가요? 지름에 대한 무슨 주각? 여기가 90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성질이고. 알겠지? 이게 무슨 각 삼각형? 잘한다. 얘가 둔각. 각 A가 둔각이야. 알겠죠? 얘가 직각. 뭐 별도로 쓰진 않을게요. 여기선 증명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인 법칙을. 다 공부인데. 됐어요. 원주각의 성질을 씁니다. 무슨 주각의 성질이요? 이후 보이죠? 걔에 대한 원주각이 A죠? 이래도 여기도 A죠? 그걸 A-라고 할게요. 그럼 A-랑 A는 같죠? 무슨 주각의 성질에 따라. 근데 이제 이 보라색 삼각형은 지름에 대한 무슨 주각이니까? 이렇게 하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A가 90도가 되고. 맞아 안 맞아? 그럼 대답 잘해라. 무슨 A는? 들어야 돼요. 사인 A'이랑 똑같죠? A랑 A'이 같으니까요. 근데 사인 A'이라고 쓴 이유는 직각삼각형에서 이제 비율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A니까. 이거 운에 이거가 사인 아니야. 맞지? 근데 이 길이 뭔데? 잘했어. 잘했어. 2R분의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랑 얘랑 같다고 정리하면 제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기준을 A가 아니라 B로 바꿔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것도 안 해달라고 우기면 징징대는 거지, 그거는. 아, 빨리 하리보 사줘.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알겠지? 그 정도는 니네가 이제 해먹어야 돼. 됐어? 근데 얘는 특이한 게 이게 내 무슨 각일 때 증명한 거야? 예각일 때, 예각. 그러니까 예각 삼각형일 때 한 거라고. 맞아? 근데 얘는 예각이야, 둔각이야? 이때는 증명이 좀 독특해. 알겠어? 얘처럼 안 된다고. 보여드릴게. 여기가 A지? 이게 둔각이야? 여기 증명하는 건 도라이 새끼인 거죠. 얘랑 다를 바가 없어요. 요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맞니 안 맞니? 요기가 변의 길이 A고. 근데 요 대변, 이게 똥이 아닙니다. 이 대변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이거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죠. 들었어요? 요기가 직각이죠. 그때 요기를 A'이라고 할게요. 들었나요? 그러면 이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눈 적당히 크게 뜨세요. 눈알 빠져요. 요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죠. 그러니까 쌍 이게 중학교 성질을 다 쓴다니까요. 그러면 요기 사이즈가 뭐고요? 잘했어요. 얘는요? 그 둘의 합이 파이죠. 이 자체가 다 공부예요. 맞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네. 무슨 A는? 사인 A는? 네. 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A 프라임과 똑같아요. 네. 넘어가면 되니까. 네. 맞아요? 네. 근데 삼가함수 각변환 공식에 따라 사인이 뭘 만나면? 함수가 안 바뀌고요. 네. 가운데 무시하고 A 프라임이라고 쓰되 예각 취급을 하니까 이사분면이므로 얘랑 얘는 같겠죠? 됐나요? 근데 얘는 무슨 각 삼각형이니까 이제 사인의 비율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몇 알분의 뭐라고? A라고 얘기하는 게 가능하다. 그럼 얘가 몇 알분의? 그래서 이게 오로록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얘랑 얘랑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증명이 되는 거야. 둔각에 대해서도 됐지? B랑 C는 해보시면 얘랑 같은 논리로 될 거고. 맞아 안 맞아? 그 다음 이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A가 직각일 때 해보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원래 이게 A일 거 아니야. 근데 그게 2R이지. 아니니? 그럼 내가 지금 증명하고 싶은 게 이거잖아. 그치?
근데 얘가 몇 도야? 그건 우리가 전 단원에서 배웠던 성질에 따라 1이고요. 이 A가 몇 알이니까. 2R은 2R이니? 이런 질문에 불과해. 그러니까 이건 증명을 굳이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이러면 사인 법칙이 완벽하게 증명이 끝난 거야. 알겠어요? 근데 내가 이 귀한 시간 내 가지고 이걸 증명한 이유가 뭔 거 같니? 첫 번째, 사인 법칙을 증명할 때 원주각의 성질을 쓰냐 안 쓰냐? 니네 지금 뭐 봤니? 영화 봤니? 여기 봐. 이 사인 법칙 증명할 때 이 원주각의 성질을 썼어 안 썼어? 그럼 이 보라색 보조선을 그리는 것도 능력이야. 알겠어? 두 번째, 지름에 대한 무슨 주각? 원주각의 성질도 쓰게 되는 거고, 맞지? 세 번째, 분각을 볼 때 원에 내접하는 무슨 각형에 마주보는 각이압이 몇 도가 된다 라는 성질도 쓰게 되는 거 맞죠? 이런 게 다 중학교 때 배웠던 진짜 성질들이잖아요. 이해했죠? 근데 그거를 증명을 안 해본 애들은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앞에 가서 저 증명을 일일이 다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도 돼. 맞아. 그 말은 맞는 말이야. 수능 세대인데. 그거 뭐하러 하겠니? 알겠니? 근데 저거를 보면서 아, 저런 내용들을 써가면서 도형의 구조가 변화되는구나를 이해하는 건 문제를 푸는 것과 직결되는 내용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필기하라가 아니라 아,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원 안에 이렇게 들어봐라 제발 좀. 무슨 각 삼각형이 있을 때? 얘들아, 삼각비는 어쨌든 직각 삼각형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근데 원의 중심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를 기준으로 공격한다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고가 되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알아듣나요? 그러면 이 홀을 기준으로 여기나 여기나 사이즈가 똑같다 이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가 먼타면 여기가 세타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옮겨놨지만 얘는 여기가 무슨 각이 된다?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가 코사인 세타. 네, 해봐. 그다음 이거분의 이거가 사인 세타.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이게 사인 법칙을 증명해 본 사람이 앞으로도 이런 게 원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다 수업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변형되는지 기억하고 비율이 이렇게 되는 거 언제 쓰는지 기억하시고. 알겠지? 그다음 증명하면서 중학도형의 성질들은 나름은 정리했고. 야, 요거 내가 지금 수업하면서 정리한 게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무슨 주각의 성질? 원주각의 성질. 여러 방면으로 정리했다. 동일한 호에 대해서 원주각, 원주각 같다. 두 번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이압이 몇 도가 된다고요? 180도가 된다. 그 다음, 이 사인 법칙 자체가 이미 무슨 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외심은 뭐를 줄여서 얘기하는 거라고? 외접원의 중심. 그럼 그 외접원의 중심은 삼각형 각변의 길이인 현을 수직 2등분하는 성질이 있다. 알겠어? 벌써 우리가 오늘 배운 것만 외심, 원주각,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내용으로만 끊어서 봐도 3, 4개 정도를 정리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쫓아오란 얘기예요.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하시지 말고. 알겠죠? 어차피 반복되는 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